치악산 서쪽의 한 마을에 수확 시기를 놓친 듯 보이는 옥수수 밭이 보입니다. 황골엿 제조를 가업으로 5대째 잇고 있는 김명자 씨와 그의 아들은 바싹 마른 잎새를 벌려 옥수수 알맹이를 꺼내느라 종일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먹는 게 아니고 엿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터진다 야. 이제 비 오고 뭐 하고 이러면. 이달 말일까지는 다 해야죠. 이달 말까지.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이라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못 하는 게 여태 가면 옥수수 이거 하면 그러니까 항상 바빠요. 몸이 바빠 고달프고. 하지만 여전히 수확을 기다리는 옥수수가 넘쳐납니다. 마침 황골엿 4대째의 황정호 어르신이 손을 보태러 나오셨네요. 조금 더 와서. 100년 이상 내려온 옛 황골엿 제조법을 그대로 지켜낸 분이죠. 우리 집에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요. 다 맞았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손이가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손도 굶어가지고 뭐 빨리 됐지 뭐. 옥수수 껍질 벗기시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옥수수 까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지요. 언제부터 따셨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85인데 16살에 시집을 18이 왔나? 18이 왔어. 그때부터 옥수수 심어가지고 까고. 연 만든 경력만 무려 70년입니다. 아이 여수 해니까 완전히 이 손을 다 이렇게 불어나요. 일 많이 한 사람은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닌데. 그 고된 시간을 짐작케 하는 손. 대대로 이어온 엿맛을 지키려 이들은 지금도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는데요. 그러나 옥수수만이 아닙니다. 그 시각 공장에선 황 어르신의 아들 김찬열 씨가 또 다른 재료를 손수 마련하느라 바쁜데요. 엿기름, 엉긴 거 풀어주고요.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지면서 영양가 물을 주는 거지. 콩나물 모양 물 먹고 이게 크는 거래요. 엿의 필수 재료인 엿기름도 직접 만듭니다.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천연 효소가 더 많이 든 엿기름을 얻을 수 있어서라는데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이 꽤 불편해 보이는군요.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래요. 맨날 굽고 해놓은 일이 되죠. 매일 물을 주고 섞어서 튀운 보리싹을 잘 말려 만든 이 수제 엿기름을 들여옵니다. 이걸 가마솥에 붓는 것으로 황골엿 작업의 여정이 시작되죠. 엿죽 이제 쓰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시작. 7시간 이상 굴린 쌀과 옥수수가 8:1 비율로 들어가는데요. 옥수수가 8, 쌀이 1이었던 과거 비율이 역전된 것이라네요. 옛날에 쌀이 귀하고 지금 쌀이 흔하고 옥수수가 구하잖아요. 산에 심은 돼지가 다 먹고 뭐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죠. 가마솥에 재료가 모두 준비되면 이제 마냥 젓기 시작하는데요. 전부 수작업입니다. 눌러가지고 기계가 긁어지질 못해. 눌러서 실제로 이것도 한 시간 지으려고 엄청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되거나 힘들다고. 근데 이거 재현해봐. 이것도 습달이 돼야지 넘친다고요. 출렁돼가지고. 한 소끔 끓어오르면 얼른 불을 끕니다. 끓으면서 자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걱 사이로 갈라지잖아요. 맑은 물이.
연물이 만들어집니다. 엿기름 효소에 의해 발효되며 단물이 생기는데 식혜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삭히는 과정은 엿 만드는 데 필수죠.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날이 저물었지만 엿죽 만드는 작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식힌 엿죽에 엿기름을 한 번 더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엿물이 더 많이 나오게 하면서 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65도에서 75도 사이에 고기를 줘야지 적당히 제일 좋은. 다시 6시간을 더 발효시켜야 합니다. 그동안이 바로 작업자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네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출근한 작업자. 근데 출근이라고 하기에는 새벽 2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군요. 일찍 나오셨네요. 예? 일찍 나오셨어요. 예. 왜 이렇게 새벽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그 시간을 맞춰서 계속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날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엿죽을 다시 끓여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답니다.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일에 합류한 지도 올해로 5년째. 아버지의 큰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엿 젓는 일이라죠. 조심해야 이제 뜨거워서 일반 뜨거운 물은 살짝 지는데 이거는 딱 달라붙어서 튀면은 무조건 화상이죠. 한여름에도 깃발 입고 작업을 해요. 엿 작업은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끝내 끓어오르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신속한 끓는 엿죽을 여과기로 옮겨 붓는데요. 여간 뜨거운 게 아니죠. 그래도 이 엿죽이 담긴 망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압력을 주자마자 죽이 터져 나올 수 있어서 최대한 꼼꼼히 오므리고 다져줍니다. 초보자가 손댔다간 화상 입기 십상인 일이죠. 이제 엿죽에서 엿물을 걸러낼 차례. 기계에 넣었어도 자동은 아니군요. 보다를 회전을 걸면 이게 찌개미가 빠져지면은 짜지가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으로 퍼닫고 일일이 다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엿을 만들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연물을 분리할 때 쓰던 나무 지렛대가 이 스테인리스 여과기로 바뀐 것 정도. 이조차도 만드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달라진 식품 위생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인 거라죠.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연물 분리 작업이 모두 끝나고 작업자는 허기진 속을 아직 따끈한 연물 한 잔으로 달래볼 참인가 본데요. 피로도 풀리고 배도 고플 때 먹으면 좋아요. 맨날 먹어, 맨날. 이제 분리한 연물을 조릴 차례입니다. 혹여 이물질이 들어가진 않을까. 가마솥 앞에서 보초를 서는데요. 이거 얼마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될 때까지. 이거 언제 다 되는 건데요? 8시 되면 될 거야. 8시까지요? 8시. 무엇보다 연물은 넘치거나 타기 쉬워서 적시에 불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끈이라고 막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끓으면은 이게 이제 배기는 거예요. 그래가다가 이제 보면 조충도 되고 엿도 되는. 연물이 엿화되면서 양이 줄어드는 만큼 불도 점점 약하게 줄여가며 졸이는데요.
연물을 조리기 시작한 지 3시간째. 조청 다 된 거예요. 봉어리 돼서 떨어지면 조청이 다 된 거라. 아하, 이게 바로 그 황골 조청이군요. 폭식 100kg을 끓였는데 정작 조청으로 만들어진 건 양이 얼마 안 되는군요. 양이 얼마 안 나와요. 60kg, 한 65kg 정도. 여선 더 적게 나오죠. 이제 조청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동이 듭니다. 작업자들에겐 이때가 제일 졸음 참기 힘든 시간이라는데요. 끓는 가마솥 앞은 위험천만하죠. 엿작업은 졸음과의 사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고 있다가 졸어버려요, 이래고 있다가. 그래도 끄뻑하면 이게 이렇게 가면 정신이 바짝 나고. 그전에 졸려가지고 넘치기도 마야고 뭐. 앉아있으면 졸아, 앉아있으면 움직여야지. 낮과 밤의 경계가 없이 오직 엿작업의 시작과 끝에 맞춰 살아온 50년. 그 고생이 이제 하나둘 몸에 드러나는데요.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더 빨리 오고 막 관절. 이렇게 관절, 손가락이 다 돌아갔잖아요, 손가락이 제대로 안 되죠. 이 작업 많이 쓰니까. 조청으로 한 솥 떠낸 후 다시 2시간. 걸쭉한 연물이 짙은 밤색을 띠면서 표면에 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얇은 막의 모양을 보면 엿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아, 이게 이제 가늘게 내려다야 떨어지는 게 쭉 연결이 돼야지. 지금 중간에서 이게 끊기잖아. 이게 여기까지 내려다야지 이렇게. 저럴 때 제일 갈등나. 될듯 하면서 안 됐으니. 하하, 조림을 멈춰야 할 적기를 알아채는 건 오랜 경력자라도 매번 어려운 일이라죠. 가늘게 내려놨지. 이게 된 거. 이야, 드디어 황골엿 완성인가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쁘잖아요. 저런 엿 보셨어요? 엿판에 6kg씩 나누어 담는데요. 가마솥 한가득 끓여서 엿으로 나온 게 겨우 8판뿐. 그래서 더 귀한 결과물입니다. 완성 너무 기분 좋죠. 보람이 있지요, 뭐. 가마솥은. 이 희열감이 바로 다시 엿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죠. 잠시 후. 공장 안채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청을 한 숟가락 둘러 볶음 요리를 완성하는데요. 설탕이 들어간 것보다 조청이 들어가면 안 달아요. 달진 않아. 근데 맛나. 더 졸이면 엿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으면 음식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거전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됐다 할 때 딱 조청을 넣고 이렇게 휘저어주고 메르치 오뎅 볶을 때 하면은 그 색깔도 반질반질하면서 맛있어요. 대대로 엿을 만들어 온 댁이라선지 조청을 거의 모든 음식에 마치 만능 양념처럼 사용한다는군요. 아침인데 느낌상 꼭 저녁 식사 같네요. 열심히 일한 뒤라 모두 입맛이 좋아 보입니다. 먹는데 방해되는 게 하나 있다면 다름 아닌 치아 문제라는데요. 중저녁으로 맨날 먹는다. 그게 뭔데요? 잇몸약이요. 잇몸약으로요? 틀리니까. 틀려요? 네. 피곤해가지고 잇몸이 다 망가졌어. 이가 흔들려가지고 다 빼버렸어. 피곤 안 하세요? 어머니 치아가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고, 똑같죠.
드세요. 치아와 잇몸으로 고생하기엔 두 분 아직 한창인데요. 새벽에 나갈 때 막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이르고 가니까 이가 금이 짝짝한 거예요. 우리는 잇몸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새벽 바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네. 몰랐죠. 옛 방식을 고수해 황골엿의 명맥을 이은 대신 이런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업을 잇기로 했을 땐 모두가 고민이 컸다는데요. 되게 뭐 깊이 생각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서 그냥 하자 이러고 그냥 내려왔어요. 사표 쓰고. 힘들죠,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죠. 제가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엿하고 조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느덧 황골엿은 절단기를 통과해도 될 만큼 잘 굳었습니다. 엿판이 기계를 통과하면 일정한 모양의 칼집이 그어져 나오는데요. 그 칼집 따라 조각엿으로 하나하나 잘라주죠. 자르는 모습만 봐도 50년 내공이 느껴지는군요. 자르세요. 네, 빨라요. 맨날 하니까 습관이 돼서 그러지. 그뿐 아니라 모든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무척 빠릅니다. 포장 속도가 관건인 건 이게 다름 아닌 엿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포장실 내부가 상당히 추운데요. 원래 이렇게 찬 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아까 55도 떨어졌는데 지금 사람이 들어오니까 10.6이잖아요. 더 올라가면 이게 끈적대, 진리나 뜨이도 들어오고. 점심 먹고 또 덥고. 오후가 되면 새로운 엿 작업이 시작되고 작업자들은 불 그리고 시간과 또다시 한판 승부를 벌일 겁니다. 뿌듯한 마음은 있죠. 뭐 전통을 이어간다는데 우리 옛 먹거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해내러 오는 거니까는 힘들어도 해야죠.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